안녕하세요. 파이팅. 서서. 서서 아니 아니 쏙쏙쏙. 아 여성. 아 여성. 자 보겠습니다. 자 장준 씨가 먼저 터치하셨고요. 네. 순서는 떡, 파, 소세지, 어머이군요. 자 서인 아나운서는 네. 떡, 헷갈리죠. 파, 소세지, 소세지. 네. 네. 두 개. 아 소세지가 두 개일까요? 두 개. 어. 자 화면 보이세요. 아~ 정답 서인 아나운서. 자 헷갈린다. 자 김한석 씨 예. 60 중반이 되면요. 소세지도 어묵으로 보여요. 아, 눈이 잘 말려. 장경 씨. 장경 씨. 24년은 자, 이번에 박주희 씨. 예. 아,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이런 거 작전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작전대로. 파이팅. 이번에 꽃의 그림은 정확히 2초 보여드리겠습니다. 2초.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 보여드립니다. 자,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보이세요! 하나, 둘, 여기까지!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자, 코치, 해보세요! 자. 우와, 이게 안 찔러져. 자, 갑니다. 여성팀! 자, 보겠습니다. 떡, 파, 어묵, 햄. 소세지. 자, 서인아 선. 아, 늦었어요. 예. 네. 자, 떡, 파, 어묵, 했었어. 소시지. 오. 손이 빠르시네요. 자, 백룡팀의 승리! 아유, 좋다! 자, 네. 이렇게 해서, 2대1로 청룡팀의 승리! 예! 서인! 아, 잘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룡팀에게 드릴 이번 게임의 선물은 바로! 뭐예요? 분식당? 뭐지 뭐지? 꼬치구이인가? 뭡니까? MBC의 구이식당 11 이용권 청룡팀 11치 식사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꼬치를 다 꽂아보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게임이 왜 노화 예방의 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약간 만두빗기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거거든요. 이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놀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방금 화면을 보고 꼬치의 그 재료와 순서를 외웠잖아요. 그래서 꼬치 재료와 순서를 이제 외우고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를 하고 단기 암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손으로는 동시에 꼬치를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미세 근육 운동, 일종의 미세 근육 운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손 운동도 되고 이제 머리 운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센터에서 많이 하는 놀이라고 해요.